말고 그렇게 어서 내 마음을 빼앗고서 너에게 딱 맞춰질 수 있도록 네 마음대로 해. You can control me, please control me. Only you can just control me. 넌 천천히 내게 다가와 어느새 나를 가졌지. You can control me, please control me. Only you can just control me. 넌 천천히 내게 다가와 어느새 나를 가졌지. 안녕하세요. 콜드나잇의 호스트 콜드입니다. 왼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알림받기를 눌러두시면 온에어 5분 전에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에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뮤직앱 5에서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 너는 진짜 너무해. 때론 날 무심하게 내패 깨친 채 불안함이란 벌을 내려줘. 그럴 때면 난 길을 잃은 강아지가 돼 고개를 푹 숙인 채 건네. 그냥 난 내 품에 안겨있고 싶은데 날 잊어 너의 말들에 찔려서 피가 나서 난 근데 걱정은커녕 혼자 낳는 법을 너는 알려줘. 그러다가도 헷갈리게 가끔은 예쁨을 내게 줘. 그럴 때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난 와르르 무너지고 말은 나의 맘은 와르르 이루어지마 baby. 넘는 하루는 상상하기조차 싫은걸. 아무것도 할 수 없을걸. 난 바보가 돼버릴거야 baby. What it is 무너지고 말은 나의 맘은 What it is 내게 이루어지마 baby. 넘는 그날 너에게 사랑을 말할 때 어떤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기로 해. 근데 넌 파도를 타듯 에이, 내 맘을 막고 의존해. 나 가라앉지 않게 구명조끼라도 줘. 사랑은 나를 시험해. 콜드나 16번째 에피소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코드 쿤스트의 트위터 메로입니다. You're listening to Cold Night. 안녕하세요, 콜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 콜드 나이트도 지난 주에 이어서 생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방송을 처음 해보면서 실시간 댓글들을 읽으면서 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번 주에도 한번 연속으로 해보게 됐는데요. 오늘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한번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몰래 준비한 특별한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콜드나잇과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잠깐 채팅방을 한번 봐볼게요. 오빠가 콜드라서 제 학점이 C인 겁니다. 뭐 책임져 이런 글도 있고요. 찐유님 안녕하세요. 예돌이 씨가 콜하라고 했는데 서승현 씨 네, 다 보입니다.
한정판 바이닐 몇 장 판매하는지 알려주세요. 몇 장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소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그러면 감사하고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골든한 16번째 에피소드 시작해 볼 건데요. 존 바이닐의 어두워 듣고 와서 오늘도 사연과 추천곡들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나가는 동안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면 노래 듣고 와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든님. 지금 새벽 월요일이 되었어요. 일요일에는 정말 잠도 안 오고 다음날이 월요일이라 잠들기도 싫어지는데요. 이때 유독 생각나는 노래가 오프온오프의 문 12시 4분이라는 노래예요.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노래 제목에 12시 4분에서 4분의 의미가 있나요? 12시가 아니라 4분이라는 짝수의 숫자의 의미가 문득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유추해내신 분이 몇 분 계신 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노래를 이제 같이 처음 냈었던 게 그 포토그랩이라는 노래와 함께 싱글 앨범으로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저희가 이제 보이라는 앨범을 기획할 때 있어서 미드나잇이라는 노래 바로 다음에 이 문 12시 4분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드나잇의 러닝타임이 4분이었고 근데 저희가 미리 공개를 두 곡을 어떤 걸 할까 하다가 포토그랩도 이제 4분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두 개를 같이 공개해서 뭔가 미리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어떤 조합을 생각을 해냈고 근데 다행히 포토그랩도 끝나면 4분이 되더라고요. 12시 4분이. 그래서 그렇게 했고 만약에 제 어떤 성향상 그 포토그랩이 끝나고 4분이 안 됐다면 곡 제목을 바꾸진 않았겠다. 곡 제목을 바꾸지 않고 뭔가 싱글 앨범의 공개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비슷하게 그 시간이 끝난 거 보니까 그 포토그랩과 문의 그 저는 이어서 듣는 조합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떻게 보면 또 운명이 아닐까 싶고요. 이 작업 당시에 뭐 특별한 에피소드나 작업기가 있다라 함은 이 노래는 제가 산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산책을 혼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달이 되게 예쁘게 떠 있었던 날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노래를 언젠가 꼭 사랑하는 사람과 듣고 싶다. 저런 달을 보면서 듣고 싶은 노래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놨는데 그러다가 며칠 뒤였나? 이렇게 그 영채너리가 보내준 음악을 듣자마자 그게 떠올라가지고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프온오프의 근황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되게 기쁘고요. 많이 근황을 계속 궁금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또 재밌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만큼 첫 번째 사연의 추천곡으로는 오프온오프의 문 12시 4분을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사실 이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프온오프의 노래를 많이 신청해 주시는데 특별히 지금 채팅창에 듣고 싶은 오프온오프의 노래를 남겨주시면 이 노래에 이어서 제가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문 12시 4분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You're listening to Cold Night. 우린 같이 있어 오늘 같이 있어줘 하늘 위로 떠오르
혼자 소리가 너무 커 잠자던 새들도 날아가 버렸어 설님, 김나영님, 진희님 등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신 홈리스도어 듣고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네
후원오프의 노래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는데 굉장히 많은 또 재밌는 이야기들 써주셨는데 일단 후원오프 팬 하려면 집이 없어야 된다. 아 이런 거 너무 웃기네요. 일단 전 없음요. 저희 모두 집을 사귈 때까지 저희 함께 다 같이 열심히 여러분과 저랑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걸로 해보고요. 문소리인지 의자소리인지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사글세 바이브에 문소리인지 의자소리인지 아마 둘 다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있을 것 같고 우리 집 부수고 듣는다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네, 모두가 홈리스. 네, 제가 그 공인중개사 부동산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 1위로 뽑힌 홈리스도어라고 아까 남겨놨는데 제가 감성을 잠깐 파괴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고요. 청약 넣자 여러분. 이 재테크까지 함께 고민해주는 저희의 예, 콜드나잇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청년주택 예, 저희 다같이 열심히 해서 이 월세와 사글세 바이브에서 벗어나서 집주인 바이브를 낼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날이 온다면 제가 이제 그때는 뭐 펜트하우스 투어 이런 걸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파트 2로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해보고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드님. 평소에 노래 취향이 잘 맞는 동생과 재미있는 게임을 했어요.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씩 말하고 각자 플레이리스트에 검색을 해본 뒤에 공유하는 게임입니다. 오,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네요.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어떻게인데 제 플레이리스트에 어떻게를 검색하면 치즈에 어떻게 생각해, 크러쉬에 어떻게 지내, 그리고 구원찬에 너는 어떻게 라는 노래들이 나오네요. 쿨드님이 좋아하는 노래들 제목에 어떻게가 들어간 곡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연 아니 재밌는 게임이네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플레이리스트에 중복될 만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사랑? 사랑 같은 거 쓰면 되게 중복 많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를테면 사랑해줘나 사랑해 이런 노래 같은 거 다들 있으신 거죠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평소에 그 뭐지 좋아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긴 한데 우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단어 하나를 던져볼 테니까 저랑 이런 게임을 한번 해볼까 봐요. 이 단어와 연관된 제목의 플레이리스트를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것 중에 하나 뽑아서 제가 추천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대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그대라는 단어의 제목 연관된 제목의 노래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 남겨주신 동안 제가 가져온 추천곡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가 들어간 곡은 아니지만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소라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라는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 들으면 특히 좋은 곡 이소라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들어보면서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신 그대가 들어간 노래 같이 이어서 듣고 올게요. Cold Night. 안녕하세요. 저는 막학기를 다니고 있는 20대 중반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콜디님의 라이브를 보러 갔었는데요. 그날의 여운이 가시질 않아 사연 보내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었는데 정말 잘 맞는 친구도 만나게 되고 그날 처음으로 제 자신을 내려놓고 소리도 지르며 마구 뛰어보았네요. 화장은 번지고 신발은 발표 새카맣게 되었지만 잠시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요즘 밀려들어오는 일과에 지쳐있었는데 덕분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진짜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분을 떠올려보고자 카키님의 베이스 같이 들어보고 싶어요. 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리고 콜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스트레스가 풀리고 방방 뛰고 싶어지는 곡도 추천 부탁드려봅니다 까지 있었네요. 뒷장이 있어가지고 네 지난주에 있었던 소프 지난주가 아니군요. 아무튼 파티했을 때 오셨던 분인 것 같은데요. 정말 재밌게 즐기고 가셨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파티 그때 오셨던 분들도 여기 채팅창에 계신가요? 오셨던 분들 있으면 지금 채팅창에 파티가 어땠는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막학기 제 막학기가 뭔 말인가 했더니 그 막학기라는 소린 거죠? 그 말이 맞나요? 막학기. 막학기 바이브. 이름을 잘 줬네요, 카키 씨가. 제 그 웨이비 파티를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파티가 굉장히 빡세고 굉장히 재밌거든요. 어떤 저의 평소 그런 조용한 노래들을 듣다가 오시는 분들이면 조금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한번 어떤 후기 중에는 나 옛날에 갔던 메탈리카 공연보다 더 빡셌다고 그런 후기도 본 적이 있고 예, 네, 한번 나중에 안 와보신 분들은 저희 그 이번에 서핑이라는 서핑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이제 파티를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고,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DJ들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내년 2020년부터 자주 파티를 통해서도 좀 색다르게 저도 그렇고 웨이비의 다양한 테이스트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니까 꼭 한번 나중에 놀러 오시고요. 제가 그런 파티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뭐 평소에 논다라고 할 게 없어요. 사실 스트레스를 풀 것도 없고.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영국을 자주 갔었을 때 한번 파티를 갔었는데, 영국 그 안에서의 그 친구들이 이제 파티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파티가. 아, 이게 파티구나. 약간 마 이게 파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고, 그때는 제가 혼자 이제 가서 그 오픈오프 촬영한 차 갔지만, 저의 이제 그 유년 시절 친구들은 한 명도 안 갔었죠. 아, 그 여무진 감독님만 같이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마 이게 파티다를 느끼고 아 이게 파티구나 하면서 제가 이전에 했었던 파티는 뭔가가 좀 부족했었구나를 느끼면서, 아, 한국에 가서 꼭 마 이게 파티다를 설파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되게 비장한 게 와가지고 맥도날드에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어떤 게 파티인지를 친구들과 함께 논의하고 연출하기 위해 굉장히 저희도 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 체력이 받쳐지지 않아서 조금, 저는 그래서 오죽하면 그것 때문에 요새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게 파티다를 계속하기 위해, 여러분과 계속 재밌게 놀기 위해 운동까지 시작한 저의 이런 노력을 알아주시고, 미성년자분들도 꼭 건강한 저희 그 파티 문화에 함께 나중에 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파티에서 중요한 건 뭐 만지 상태 뭐 이런 거보다 정말 그냥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심도 있게 고르는 그런 DJ들과, 그리고 라이브, 재밌는 라이브 공연을 정말 스테이지 무대와 좀 다르게 느끼고, 진짜 다 같이 좀 노는, 내려놓고 노는 그런 게 정말 진정한 파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저희 파티 오실 때는 많은 분들도 이제 그 뭐 촬영하실 땐 하시지만 놀 땐 또 제대로 노시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아져서 이 점을 좀 오늘 들으신 분들은 파악을 하신 뒤에 오셔서 어색하지 않게 합류하시면 저희와 함께 강강수월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중에 함께 즐겨보는 걸로 하고요. 말이 되게 길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신청해주신 카키의 베이스를 듣기 전에 스트레스가 풀리고 방방 뛰고 싶어지는 곡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아이오아의 테스팅이라는 노래를 골라봤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매된 아이오아의 EP 사이코 페티시에 수록된 곡인데요. 타이틀곡인데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으면은 아마 이번에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목이 굉장히 끄덕끄덕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막카키 바이브이기 때문에 카키의 베이스와 아이오아의 테스팅 이어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You're listening to Cold Night. Gonna make the right and an earthquake, a fast shake. Baby, watch out, that bass gonna make, gonna wave. Booty shake, and then jump out car. Pile on paddle churn, no more much in on bala. Boring city boys, none and all and don't manga. This bass a wet EV. Let me see, you can feel for me. This bass line goes hotter than a fucking summer. 이건 여름보다 더워, 다들 옷을 벗어.
and my flow goes sick like ice cold. 다들 얼려다 꽁꽁 얼어 다음컵에 담아 사이다 부어 마셔. What is beer? I'm like him, I got no fear. Okay, 그건 내 비전의 이름. So I'm okay, okay. 뻔하지 뻔해 너네들의 컨셉. 다 태워보네 난색을 원해. 이 베이스라인은 바로 천이 머리 위를 got me. Shay, let me guess. 한 3년 뒤쯤에 몇 곡이나 될까 재생이. 다음 웨이브 지나간 뒤에 짧은 계절 잘 즐겨둬야겠지. 가기 전에 네 여름이 파도에 잠겨버리기 전에 bitch. 난 묵묵히 develop, I just keep it low-key. Like walking in midnight, 해왔다고 조용히. I don't make gimmick, I just make music. So if you don't know, now you know. Butterfly effect, baby watch out that bass. Gonna make the wave and an earthquake. A fast shake, baby watch out that bass. Gonna make, gonna wave. 부딪혀 기운 다음에 jump out car. 파형 파도처럼 너무 막지 넌 발라. Boring city boys 너네 얼른 도망가. This bass a wavy. Let me see. Hey yo, 난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어. 어디까지 갈지 너는 절대 몰라. 이제 내 친구도 배불려 만들 거야 궁전. 너는 절대 못 껴. You can fuck in my way. 난 하늘 위 날고 있지 우주까지 내 차는 쉬 망망대해. 나는 낭해 너는 망해 나는 가게. 카메라 무 전부 나 찍어. 돈으로 칠해도 넌 난 못 이겨. 난 사랑 심어 난 모르 키워. 연말에 따서 다 함께 나눠 해. I can from the back show. 겁이 없는 차이죠. 너가 놀고 자빠질 때 난 그냥 oh ho, I don't matter. I'm not a rapper. Okay. I'm fucking creator. 뭐든지 다 만들어. 그건 나의 연설. 편견은 엿먹어. 창의력 상실증에 걸린 넘치는 rappers. 여기 전부 덮어버려 카키. 색으로 칠하고 담배나 한 대. Chill. Butterfly effect. Baby, watch out that bass. Gonna make the wave and an earthquake. A fast shake. Baby, watch out that bass. Gonna make, gonna wave. 부딪혀 기운 다음에 jump out car. 파형 파도처럼 너무 막지 넌 발라. Boring city boys 너네 얼른 도망가. This bass a wavy. Let me see you can feel me. 네,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게 여러분들 들어주시는 것 같은 게 방금 엉덩이 흔들다가 의자 부서웠어요 라고 예돌이님과 네, 궁뎅이 제껴 향수 밀당녀 김희순씨가 궁뎅이 제껴 뭐 이런 굉장히 아주 재밌게 들으신 것 같아서 이거 혼자 들으면 위험함 치명적이야 네, 기분 마치 비둘기 엄마가 뭐하니요? 아, 엄마 나가라고. 공감입니다. 춤추고 있다가, 노래 들으면서 춤추고 있다가, 어머니 들어오시면 굉장히 민망해지는 그런 상황. 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아, 엄마! 좀, 이런 거 굉장히 저 많이 했던 기억이. 아, 문 좀 열지 말라고! 약간 이런. 아무튼, 네, 여러분, 이번 사연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콜드님. 저는 20살 패션을 전공하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최근 콜드님 패션이나 스타일에 많은 흥미를 느끼면서 자연스레 패션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콜드님의 레이블인 웨이비의 의류 관련 굿즈도 모으고 크리스마스나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 제 자신에게 선물을 주곤 해요. 제가 좋아하거나 갖고 싶었던 브랜드의 옷들을 제 자신을 위해 선물할 때면 제 자존감도 올라가고 기분도 뿌듯해진답니다. 쿨드님은 저처럼 특별한 날에 자신을 위한 선물을 주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선물인가요? 그리고 지훈의 4 신청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지금 염소가 말하냐고 하시는데 저 쿨드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뭐지? 특별한 날에 저는 저한테 스스로 굉장히 많이 선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던 뭐 저만의 위시리스트를 하나씩 사버리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날에 제가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모티콘 구매하기랑 그리고 쇼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굉장한 소확행이고
그런데요. 제가 뭐 특별히 좋아하는 브랜드나 패션 아이템이 있다면 저는 딱 몇 가지의 패션 브랜드를 굉장히 집착적으로 좋아해서 거의 그 브랜드 위주로 많이 사는데 그 브랜드는 뭐 한 세네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브랜드일지는 조금 시크릿이어서 향수에 이어서 네 그거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고 웨이비의 패션 분야 관련 인재를 뽑을 계획이 있냐고 대본에 써 있는데 굉장히 저는 패션 분야 관련 인재를 계속해서 찾고 있고 뽑을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댓글 달아주시는 브랜드 중에 몇 개는 맞추셨네요. 아르젤라나, 루이비통 이런 브랜드도 있고 또 몇 개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차차 저희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노래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무라마사 옥타비안의 Move Me라는 곡을 골랐는데요. 뭐 선곡 이유가 있다면 그냥 옷 고를 때 제가 들으면 굉장히 옷이 좀 더 잘 골라지고 옷 입기 전부터 약간 옷 입은 것 같은 기분? 멋있는 옷 입은 것 같은 기분. 네, 그래서 추천해드립니다. 무라마사 옥타비안의 Move Me 그리고 June and Four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노래 들으시면서 아, 나 지금 뭐하고 있어? 나 지금 거의 런웨이야, 뭐 어디야? 너 지금 여기 뭐 썸남이랑 뭐 손잡았다 뭐 이런 아주 되게 리얼한 어떤 몰입을 해주셔서 아주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마지막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드. 콜드의 짱팬입니다. 원래 저번에 홍콩에서 공연을 하신다고 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취소가 되는 바람에 너무 아쉬웠어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던 팬 친구와 다른 해외여행을 와서 사연을 적고 있습니다. 콜드 팬이어서 알게 된 친구인데 벌써 해외여행을 세 번이나 같이 왔어요. 콜드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 거죠. 제가 올 한 해 콜드를 보러 21번을 갔더라고요. 매번 갈 때마다 라이브로 듣는 콜드의 노래가 들어도 들어도 너무 좋아서 항상 팬들과 함께하는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즐거워서 여러 가지 응원을 통해 힘이 될까 생각하며 준비하는 과정들이 너무 뜻깊고 행복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콜드와 함께한 올 한 해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웠다고 꼭 직접 전하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콜드의 선플라워 신청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팬들이 좋아할 것 같은 콜드의 노래 한 곡 더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마음을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아서 써주신 것 같은 사연이라서 너무 감동인데요. 이런 어떤 팬분들이 계시다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실감이 잘 지금도 안 나고 항상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이런 팬분들의 이런 사랑은 굉장히 애틋한 기분을 들게 하고 제가 이제 보답할 수 있는 건 또 더 좋은 노래를 좋은 노래와 또 좋은 공연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저도 또 보답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과 사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저의 노래 선플라워를 먼저 듣고 와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또 저의 팬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은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오프닝 때 말했던 것처럼 오늘의 특별한 선물은 콜드나잇에서 하는 저의 첫 라이브입니다. 오마이갓. 어떤 곡일지 한번 맞춰보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노래 나가는 동안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일단 Sunflower 듣고 오겠습니다. You're listening to Cold Night.
그 향기 나는 금세 취하지 죽어둔 도로 위를 달린다 거리를 좁히자고 우리 몸과 마음을 다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너에게로 가 눈부신 햇살 아래도 눈부신 나를 봐줘 우린 어디에도 없는 존재야 더 짜릿하게 빛을 내려줘 나의 마음속에다 I'm your sunflower whoa, whoa, yeah. whoa, whoa, yeah. 너만 바라보는 나 You're my sunshine Yeah. 어쩔 때는 얼어붙지 yeah. 하지만 너가 날 보면 왜 자꾸 녹아들어 baby yeah. Oh, yeah. 움직이자고 못된 도시 yeah. 벗어나면 뭐든지 짜릿해 너도 모르게 빼앗겼던 미소를 내가 되찾을 수 있어 우리가 바라보시웠던 곳에 다 다른 뒤 뜨거운 사랑의 불씨는 타오르지 하나 둘씩 숨죽이던 것들이 Go get it 들 때면 넌 기다려 단듯이 걸맞는 사랑을 내게 줘 이걸 내게 적어두지 마 그대 사랑을 멈추지 마 yeah, yeah. 때로는 얼음이 더 밝은 빛이 될게 난 너만 바라볼게 I'm your sunflower, whoa, whoa, yeah, whoa, whoa, yeah. 너만 바라보는 나, you're my sunshine, whoa, whoa, yeah, whoa, whoa, yeah. 날 바라봐줘, girl. 너의 아름다움에 모두 숨죽이네 우리 사랑에도 착진을 우주 위에 Love is everywhere, everywhere 넌 내 옆에서 눈부시게 너의 아름다움은 모두 숨죽이게 우리 사랑의 결말은 우주 위에 Love is everywhere Sunflower를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요. 바로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를 라이브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뭐 제가 워낙 너무 좋아하던 노래여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들려드릴게요.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쓸쓸해.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나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그대가 내게 전부였었는데.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싫어. 후후 돌이킬 수 없는 그대 마음. 후후 이제 와서 다시 어쩌려나. 슬픈 마음도 이제 소용없네.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싫어. 후후 돌이킬 수 없는 그대 마음. 후후 이제 와서 다시 어쩌려나. 슬픈 마음도 이제 소용없네. 마지막 사연과 추천곡 그리고 저희 라이브까지 들려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모니터링이 아예 안 돼가지고 사실 이게 잘 불려졌는지를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어땠나요? 네, 여러분 지난주보다 더 재밌었는지 궁금하네요. 많은 분들이 재밌게 기분 좋게 들으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진행했던 이벤트 당첨자분들 선물 잘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인증샷 보내주시고요. 다음에 또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올 테니까 꼭 기다려주시고 그러면 오늘도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 함께 해주시고 채팅창에서 열심히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주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재영님의 겨울의 정원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콜드나잇의 콜드였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You're listening to Cold Night.